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은 오늘 우리 증시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SK증권 이천지장 서용원 차장도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동일하게 상승 관점으로 제시해줬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오늘 우리 증시 보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 오늘 광면전기 주목주로 제시를 해줬고요.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오늘 기아 관심주로 확인해 줬습니다. SK증권 이천재장 서영원 차장 같은 경우는 시노펙스 오늘 관심주로 줬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삼화 콘덴서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램테크놀로지 오늘 관심주로 꼽아줬네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 두 분과 개장 상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보실지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설창 본부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정도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간밤 3월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라고 하죠. 전월 대비해서 0.2% 정도가 상승을 하였는데 0.3% 이 예상치보다는 좀 하이하는 부분으로 비교적 좀 부합하는 수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도 4%대 좀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좀 동결이 나왔기 때문에 6월 달에 금리 인하 전망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 또한 이러한 부분에서 글로벌 증시가 좀 하루를 잘 소화를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고 뉴욕의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 금리 인하를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라고 일단 언급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좀 비둘기적 발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4월 달에 한국의 수출 지표 호조가 나왔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주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PI 그리고 국내 총선 그리고 옵션 만기 등 이 주요 이벤트를 넘겼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좀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오늘 뒷심 발휘해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저희 어떤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우선 어제 증시를 좀 보면은 우선 그 총선 영향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죠. 뭐 오후 들어서 어떤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오히려 지금 어제 시장을 그나마 좀 약보합세로 마감했던 게 바로 이제 미국의 이 3월 그 CPI 지수, 그러니까 미국 통화 정책 그 경제 지표가 오히려 우리나라 어떤 총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를 뛰어넘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PPI 지수의 긍정적인 요소 부분을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어제 장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특히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가 뭐 예상이 되는 종목으로 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몰렸던 걸 봤을 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빅테크 기업들 뭐 중소형 주들도 상승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어제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이 통화 정책이 또 향후에 어떻게 좀 변수로 다음 주도 그렇고 변수가 됐을 때 변동성은 계속 자극할 가능성이 크니까 말씀드렸듯이 내적인 부분보다도 미국 통화 정책은 한동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어떤 요소이지 않을까 증시를 변동시킨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님들의 관심주 또한 저희가 받아보도록 할 텐데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상철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 주시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광명전기라는 기업입니다. 중전기 전문 제조업체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 외국인 수급으로 좀 가격 방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 AI 발전이 지금 가장 화두인데 지금 뭐 칩 같은 경우가 부족해서 제약이 걸렸지만 이제 앞으로는 전력 공급이 한 1, 2년 안쪽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력 관련주로 일단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광명전기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이성욱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네, 역시 대형주 이제 기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어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전에 3월 달에도 주가 조정 많이 받았었고 이 뭐 기업 밸류, 뭐 주주환원 정책 에 있어서 외국인들 참 좋아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 PBR뿐만 아니라 지금 PBR 수준을 봤을 때도 지금은 6배 이하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6배 이상의 주가의 수준을 보여줬던 걸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13만 원 중간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관 좀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뭐 1분기 때 뭐 기아의 판매 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76만 대, 뭐 작년 대비도 비슷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기아에 대한 주의 여건은 저는 괜찮다. 그리고 매수관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의 전문가님과 개장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